법관의 본업은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헌법 가치가 수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법관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를 보면 인상곤 남용해 보복 인사, 보훈 인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위해 원칙과 규준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코드 사무분담, 코드 판결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 인사 또한 대법원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어느 누구가 비정상적인 소통을 한 것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법부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무수장성죄로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양심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